이제 이 동네로 이사 와도 되겠는데 없는 게 없네. 골드 오트를 많은 비중으로 넣고 퀴노아를 넣고 스테이크 넣고 이 배합이 정말 맛있고 맛만 생각한다 그러면 누룽지 한두 조각 넣으면 더 맛있어요. 멸치가 고깃값입니다. 멸치를 조금 넣고 꽈리고추를 지금 상하게 할 수 없어서 얼른 볶았고요. 에브리띵 시즈닝 뿌리고 간장은 소량만 넣었습니다. 기호에 따라 당분이나 참기름을 좀 넣어도 되고요. 이 꽈리고추를 먹으려고 멸치를 볶은 것입니다. 오트가 냄비 넘치게 많은 양을 끓이게 됐는데 요즘에 이 오트죽에 다시 빠져서 그렇고 또 가족들이 먹으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제가 정상 비슷한 체중이라도 가려면 지금 10kg는 빼야 되는데 안 돼도 할 수 없죠. 어쨌든 마의 구간, 절대 내려가지 않던 정체의 구간은 지금 지났습니다. 멸치를 볶다가 오늘 줌바 클래스가 아침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끓여놓은 오트밀 피죽도 못 먹고 지금 어쩌다 공복 운동을 하게 됐는데 오늘이 D-47일입니다. 이제 47일 남은 거죠. 어제 제가 흑임자떡 이런 거 온라인 서치에서 보면서 방울토마토 먹으면서 굉장히 꿀꿀하게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 그 마의 구간이 약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먹고 운동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구간이었다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운동의 효과가 조금은 나타난다 이런 구간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세관리클럽에서 하는 운동과 식단은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단 기초대사량이 굉장히 낮고 거기다가 이제 식구들 약간 식사도 챙겨주면서 해야 되는 거라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그러니까 내 한 몸만 싹 챙기거나 또는 엄마가 내 다이어트 도시락을 싸주거나 이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디데이를 정해놓으니까 참기가 쉽더라고요. 지금 이 기간 동안 남에게 어필 수 있는 체중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는 평생 어디 쓰러져도 누가 업어가지도 못한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하루 운동량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심이 된 거예요. 이 오트죽을 좀 많이 먹고 계란 장조림에 아침에 볶은 멸치까지 완벽한 식단입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낮 운동을 가보려고 합니다. 피죽만 먹고 다시 수영을 왔는데요. 낮이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들 다 일하러 갈 때 운동 온 게 얼마만인지. 완전히 다크서클 내려오게 금요일 저녁 운동까지 마쳤으니까 내일은 식단은 못하지만 기초대사량은 부술면서 더 하루를 열심히 보내봐야죠. 여기는 여름 휴가철이라 막 사람들이 다 바다에 가 있으니까 집에만 있기가 어렵습니다. 놀러갈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정리하니까 지금 2시 반인데 점심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아점을 먹었다고 치고 스낵으로 그냥 버틸려고 합니다. 스타벅 대신 먹는 커피 음료로 아이스 모카라떼를 만들 건데요. 스턴트 디케프 커피를 부어주고요. 이게 지금 거의 다 먹었으니까 얼마 전에 새로 사다 놨죠. 그래서 커피 양을 넉넉히 부어줍니다. 두 스푼 정도 될 거예요. 가짜 당분을 넣어줍니다. 이걸 단맛으로 먹는 거죠. 단맛이 나게 넣어주고 설탕이 없어도 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유도 당이기 때문이죠. 이걸 모카라떼처럼 하기 위해서 카카오를 한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카카오 따로 커피 따로 해도 되지만 오늘은 좀 더 스타벅스 맛을 내보겠다. 뜨거운 물을 조금만 부어서 살살 녹여주고요. 얼음을 부어줍니다. 우유를 넣으면 끝이죠. 제가 요즘 스타벅스 완전히 끊었습니다. 나가 돌아다닐 때 갈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마셔요. 칼로리도 걱정 없고 맛도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카페인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왔어요. 책상에 앉아서 스낵 먹을 수 있는 시간. 점심으로 빠를 먹을 건데 이 가든 오브 라이프 오가닉 핏 초콜릿 아몬드 브라우니 피 프로틴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성분을 자세히 보자면 오가닉 피 프로틴 그리고 오가닉 초콜릿 앨리스 리톨로 단맛을 낸 거고 커리시 들어있고 시네몬 들어있고 스티비아 들어있고 그린커피 빈 추출물 그리고 아슈아간다도 들어있어요. 또 이것은 식물성 프로틴 바라서 요걸 먹거나 이건 온라인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코스코에서 RX바를 먹거나 이 두 바에 정착했습니다. 내일이 D
D-46일이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또 주말이에요. 이게 플로리디안 생활이 여름에 주말이 되면 또 바다를 안 가기가 힘들어요. 작년에 갔을 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더웠지만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웨이를 타야 하니까 주유소에 왔습니다. 아마존 차들이 줄줄이? 여기 아마존 웨어하우스가 근처에 있나봐요.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1시간 반? 뭐 이렇게 운전하고 왔어요. 여기가 정말 배가 많은 동네예요. 엄청나게 많은 보트들이 있습니다. 배를 3층으로 정박을 시켜놨는데 저거 어떻게 내리지? 보트 파킹라시네요. 시에스타 비치 다 왔습니다. 여기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바닷가 중에 한 곳이에요. 여기 엄청난 콘도 호텔들이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세컨 홈을 산다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이 세라소타입니다. 어제 미리 봐둔 식당 중에 한 곳을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따릉이를 빌려주는구나. 여기 오면 정말 휴양지 놀러 온 기분인데 몇 박 며칠 놀고 싶지만 우리 강아지가 호텔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계속 짖기 때문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가기로 했습니다. 탄수화물 외식을 해야 한다면 이탈리안을 먹자. 오, 굉장히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생겼는데 아주 식당이 마음에 들어요. 3시 와서 4인분 시키는 가족이죠. 소세지 들어간 파스타, 치킨 파마지아나, 이건 알프레도 소스와 함께 나오고요. 오, 프레젠테이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동네 맛집 맞아요. 다 메뉴가 괜찮고 피자도 굉장히 뭐랄까 신선한 맛입니다. 여기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복감이 정말 100으로 올라오네요. 여기 장소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을 사거든요. 그러나 현지에 믿을만한 부동산을 컨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와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집 사다가 낭패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해도 너무 예쁘다. 여기는 올 데가 너무너무 많은데 조그만 피자집도 있고 이렇게 조그만 갤러리도 있고 와플집도 있고 여기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 에어비앤비 하거나 호텔 콘도 이런 거 해서 머물면서 정말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지내고 싶지만 그건 아마 60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에나 한의원이 있습니다. 여기 시니어 은퇴한 분들이 많으니까 한의원 필수죠. 예쁜 요가 옷가게인데 남자들과 함께 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스파 규모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여기 플로리다 전체, 특히 뭐 팜비치도 그렇고 세라소타도 그렇고 워낙 이런 스파 비즈니스가 잘 되지만 거의 호텔 규모로 굉장히 크게 지어놓은 스파가 있어요. 이런 집으로 에어비앤비 오고 싶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릉이 재밌겠다. 이런 땡볕에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비치하우스들 정말 세련되게 예쁘게 잘 지어놨네. 오늘 점심에 말도 안 되는 걸 먹었기 때문에 정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기를 한 10바퀴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2시간 거리에 왔지만 여기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 숙박하면서 그렇게 놀러 온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꽉 차다니 여기가 데이토나보다 더 바쁜 데가 확실합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까지 인구 밀도 높지 않거든요.
위에는 또 먹구름 상태예요. 그래서 가끔 번개가 내려치는데 이렇게 바로 한 바퀴 돌면 여기는 지금 하늘이 굉장히 뭐랄까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 생활에 한번 맛을 들이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가 타미바하마 레스토랑, 옷가게에서 하는 레스토랑 같은데 다음엔 여기로 와봐야겠다. 디저트 가게를 찾는데 너무 많아서 선택이 어려워요. 여기 아이스크림집 결정하기 힘들지. 벤앤제리 통과 로컬 아이스크림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킬윈스. 저긴 우리 동네에 없는 데니까 여기서 계속 와플을 굽고 있고 저기서는 팝콘 허찌를 계속 만들고 있고 이렇게 팝콘에 카라멜을 입혀서 여기다 초콜릿을 묻히는 거예요. 이 집은 다 칼로리를 써놨습니다. 이걸 다 여기서 만드나 봅니다. 오! 자체 브랜드 제품도 팔아요. 이걸 시키면 1350칼로리고 점점 내려가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360칼로리짜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집이 1947년부터 있던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합니다. 이건 킬윈스 쿨러. 오, 맛있겠다. 여기가 얼마나 부자 은퇴한 사람들이 많은지 이 투자회사들이 빌딩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들 돈 많이 가지고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이 세라소타고 뉴욕이나 LA에서 은퇴자들 또는 뭐 돈이 많아서 집을 한 채 더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사오는 동네가 또 이 동네예요. 여기도 인구가 느니까 이렇게 타겟 이런 새로운 몰들이 계속 열고 있어요. 드라이브 픽업하는 데도 있고 이 타겟은 정말 큰데? 그로서리까지 다 있는 슈퍼 타겟이고 동네 하나가 완전 들어섰구나. 이런 가게들 있는 동네가 주거지역이거든요. 와, 이 몰 엄청 크게 들어왔는데? 골프 갤럭시도 있고 마이클스도 있고 여기가 인구가 엄청 는다더니 몰도 크게 들어왔네요. 몰에 들어와 있는 매장들을 보면 그 동네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동네를 이사 와도 되겠는데 없는 게 없네. 저희 동네 몰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싹스가 엄청 큰데 다음에는 일로 한번 와봐야겠다. 여긴 왜 이렇게 투자 회사들이 많지? 피델리티 이런 것도 크게 건물로 들어와 있고 세라소타에서 올랜도 가는 중간 템파에 있는 한국 식당이에요. 남자들은 짬뽕을 시켰는데 면보다는 밥이 낫다. 육개장. 남이 해준 밥을 굉장히 오랜만에 먹네요. 하이웨이 공사를 엄청 했는데 익스프레스 레인이 열었습니다. 저 왼쪽 두 레인은 익스프레스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비를 보고 길이 안 막히면 일반 레인으로 가고 길이 막히면 저쪽을 타고 가는 거죠.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합니다. 썬패스라고 톨비 내는 스티커를 하나씩 달고 있거든요. 그 썬패스에서 자동으로 빼간다고 해요.